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은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와 맛을 알려주는 민간 외교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네,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을 뽑는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위생 모자를 쓴 학생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우리밀로 반죽을 하더니 다양한 모양 틀에 넣어 형태를 만듭니다. 오븐에 넣어 구운 뒤 갖가지 과일로 장식하니 근사한 우리밀 과자가 만들어집니다. 제 꿈이 패스트 셰프인데 이런 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제 꿈에 한발더 도움이 될까 해서. 다른 장소에서는 칵테일 경진 대회가 한창입니다. 하얀색 양주에 막걸리를 섞어 만든 퓨전 칵테일. 우리 술을 이용한 독창적인 칵테일 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모양이 원래 이렇게 플로팅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층이 쌓여야 되는데 그게 아예 안 돼서 그래서 모양이 아예 다른 모양이 나와서 아쉬웠어요. 대한민국 호텔 관광 푸드 서비스 페스티벌은 한국 관광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을 뽑는 대회입니다. 여행 코스 공모전과 예비 승무원 선발 대회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열띤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 매너와 상냥함과 그다음에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어학 실력까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창의력과 학생들의 그 끼를 우선으로 선정해서 보았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대회의 입상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직업학교 입학 특전과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고등학생들의 재능을 개발해서 지금 입시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를 갖다가 확정 지어주는 그런 계기점으로 삼기도 하고, 앞으로 이 대회를 지금도 전국 규모로 하고 있지만은 좀더큰 규모로 전국적인 홍보를 좀더 늘려서. 세계화 시대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은 관광산업. 한국의 문화와 맛을 알리는 굴뚝 없는 산업의 주역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강민경입니다.